고기가 잡혔다. 고기가 잡혔어요. 고기가 잡혔다. 아이고 무서워라. 예, 예. 겁나 구우면 식용유 안 뿌려도 될 것 같아. 예. 고기가 잡혀 있어. 고기가 잡혔다. 고기가 잡혔어요. 어? 잠깐만. 고기가 겁나 힘을 써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안타깝군요. 항상 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방금 1초간에 잠깐의 방심이 그때 터진 것 같은데. 잔소리 한 30분 들어야 되겠구만. 귀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지 랜딩은 실패를 안 하지. 잔소리를 안 했더니 아유 그냥 다 잡은 고기를 그냥. 아이고 선장이 배를 잘 됐구만. 진짜요? 와, 진짜 대상치가 대상치가 진짜 진짜요? 증거 있어요? 사장님 근데 이 해양생물들은요 변신능력을 갖고 있다고 제가 원피스에서 언핏 봤거든요. 이게 배를 까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대삼치인지 아닌지 사장님은 지금 증거를 저한테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대삼치가 겉모서리 대삼치일 수가 있지만 대삼치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배를 까봐야 됩니다. 큰일 났다. 와 핸드폰이 가려. 핸드폰이 안 보이게 만든다 이거. 이 핸드폰이 지금 촬영하느라고 지금 눈앞에서 예, 네, 그 아, 나 이 돈을 나쁜. 예. 잡혔습니다. 고기 잡혔다. 랄랄랄랄랄라. 오케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됐어요. 어? 명훈 누나. 예. 정수 언니 보고 있습니까? 명훈 누나가 랜딩 중입니다. 명훈 누나. 정수 언니. 김범가 큰 누나도 랜딩 중입니다. 범감 큰 누나. 야. 작은 누나 큰 누나가 동시에 랜딩하고 있네. 대삼치가 잡히고 있어요. 진짜요? 잡히고 있어요. 진짜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히고 있어요. 선장이 배를 잘 댄다요. 배를 잘 댔거든. 정말 잘 댄다고 해요. 오케이 대삼치죠. 대삼치네. 네 통통 오동통통 맛이 통통 통통통 통통통. 잘했다고? 제가요 메탈 쏠려 그러면 되게 잘 맞거든요. 방금 메탈 쏠려 그랬어요. 딱 느낌 오잖아요. 메탈 쏘니까 딱 잘 맞겠어요. 오케이. 이야 메탈 회계망측한 메탈 떴네. 회계망측한 메탈. 뭔가 큰 누나. 와 큰 누나. 와 잠깐만. 야 오늘 지금 입질받는 랭커 1위 찍고 계십니다. 범가 큰 누나 새로운 강자 등장. 오 더블 랜딩. 지금 둘이 엉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안에. 와 범가 큰 누나 랜딩 중. 오늘 일주일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어가 뭔지 안 가르쳐줘. 오케이. 오케이. 거시기 히트. 좋습니다. 뭐가 좋아? 그냥 좋아요. 왜 좋아? 그냥요. 왜 그런데? 어? 찾았어요. 릴리즈죠? 이게 순수한 순수한 얘기로 릴리즈죠. 바로 연결해서 바로 던지. 와, 터졌군네. 런디. 이야, 오늘 랜딩 확률은 1등이십니다. 번가 큰 누나가 지금 입질 받은 거는 오늘 1등이고요. 자, 랜딩 확률 1등입니다. 태극권을 마스터 했다 보면 되죠. 랜딩 확률 1등. 거의 뭐, 거기, 랜딩 하다가 터진 일이 거의 오늘 두 번밖에 없습니다. 잡고 있다. 뭘 잡고 있어요? 그냥 잡고 있다. 못 봐요! 불러. 뭘 잡고 있어? 에? 여기서요? 여기서 한 시간 반이면 하와이 도착해요. 아직 그만 나왔어요. 여기 근처인데요. 신항만 근처인데요. 한 시간 반만 집에 가면 됩니다. 한 시간 반이면요. 여기서 구미 지날 정도 시간 아니요? 한 시간 반이면, 하여튼 금방 갑니다. 고기 잡고 있어요. 프로포폴 먹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게, 지금 말이 낚시지, 이거 사장님, 불법 프로포폴 맞는, 주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십니까, 사장님?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사장님의 이 동영상 모습은요, 나중에요, 사장님 지금, 남부 지금 결창소에서 사장님 그 프로포폴 무단 거시기 수입 혐의로 사장님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장님, 지금 이게 말이 대산치 레저 낚시지, 지금 사장님 프로포폴을 분비시키고 있잖아요, 손맛으로. 사장님,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요, 불법 현장이 따로 없는 모습입니다, 사장님. 이거는 진짜, 이게 지금, 지금 현 정권의 뭐고, 종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알리는 거기에다가 알려가지고, 이거 손맛 보는 거 금지 거시기를 해야 된다. 이거 프로포폴 과다 분비는 가정에 식량이 충분히 제공되는 혜택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살짝 걸렸어요. 배에 살짝 걸렸다는 거는 집중해달라는 건데, 그 제가 그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는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형님. 일단, 형님,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오, 찔렸다. 형님, 대충 찔렀어요. 오, 대충 찔러봤는데. 이렇게. 안 아프게 빼서 바로 보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성호는 릴리즈 빼니까. 야, 바늘 진짜 대충 아무거나 쓰셨네요. 야, 대충. 형님 너무 채비 건성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